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고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는 다시 할 거야 라고 혹시 엔수를 미리 결정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그럼 한번더 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살면서 상처는 다 있거든요. 저 역시도 수많은 떨어진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슬픔에 내가 절망하고 거기에 안주해 버렸다면은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이 자리가 결코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그게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작은 아픔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멋진 도전을 하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운명의 여신은 도전하는 자의 편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주역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주역에서 보면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결정된 명, 목숨을 운행하다, 움직이다라고 되어 있죠. 결정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에서 무언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더 잘하고 또는 그 분야에서 뛰어넘고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운명에 끌려가는 것이고, 명예에 끌려가는 것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명을 더 좋은 길로 더 크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결정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성적이 기대보다 잘안 나오고 슬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하는 순간은 그더큰 거를 위해서 지금 신이, 운명의 여신이 잠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도전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주 주역을 보면 슬픔과 행복,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은 늘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걸을 때 손을 앞으로 뒤로, 왼손 앞으로 가면 오른손은 뒤로 가고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이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슬픔과 행운은 불행과 행운은 교차하는 거거든요. 살짝 여러분 왼손이 불행으로 앞으로 나왔다면 내년에는 아마 행운이라는 오른손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느 쪽도 왼손도 오른쪽도 오지 않겠죠. 여러분 어쨌든 도전이라는 거에 굉장한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 내년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잘하는 방법, 도전을 하면 성공 무조건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대로 도전하고 제대로 운명의 여신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제는 잊어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고3 동안 했던 공부, 고3 때 가지고 있던 지식들, 고3 때 가지고 있던 공부에 관한, 국어에 관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수많은 소문들,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길을 닫고 이제 여러분은 열심히 나는 엔수를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갈 거야 라는 자세를 먼저 다듬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공부하는 장소도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학원으로 또는 도서관으로 방법이 공간이 달라질 거니까 여러분한테 잘 맞는 공간을 찾으셔야 될것 같고 중요한 건 공부 습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전의 습관을 버리시면 되고요. 특히 공부 방법, 내가 단순히 문제를 쫓아다녔는가, 단순히 우리가 커뮤니티에 떠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을 비교해보지 않은 채 강의만 들어서 내가 그 강의들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제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력 추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열심히 하기보다는 방법의 변화를 가져와라.
우리는 슬프게도 N수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선생님,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가 이제 성적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네 공부 방법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된다. 너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면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연스럽게 열심히는 따라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3시간, 4시간이 지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 오늘 3시간 채울 거야 라는 그 목표 자체는 벌써 이미 여러분 공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의 변화, 봤다시피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양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도 하나의 질문이라도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지, 문제지의 종류, 내가 푸는 모의고사, 내가 풀고 있는 책, 내가 듣고 있는 강의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따지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의 문제, 하나의 강의에 제대로 내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대부분 친구들은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도 해설지에 단순히 의존해버리고요. 다음 문제를 못 풀죠. 강의를 듣더라도 받아 적는 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걸 암기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수능 공부는 보다시피 논리적으로 낯선 지문을 처음 보는 지문을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는 능동적인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만을 많이 들어서 수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의 양들이 쌓이면 점수로 환원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방법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가 따라와준다면 여러분은 지금 9등급이어도 1등급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길을 만든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 여러분이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참 잘했다고 스스로를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학교의 길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데 거기서 핵심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재수한 친구들 5등급 이하에서 1등급으로 간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 캐스트에 이제 많이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 5등급 이하에서 1등급 간 친구들 특히 N생들 중심으로 강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친구들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한지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충분히 뛰어 오를 것이다. 원하는 대학 합격할 것이다. 국어 1등급 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뭐 말했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스스로 풀어가는 힘, 원리, 논리를 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제 강의를 듣는다고 반드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죠. 제가 올바른 길을 전수했을 때 그 길이 본인 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 올바른 과정으로 간다면 100% 체인호처럼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에서 어느 정도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한테 히말라야라는 수능이라는 어려운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제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서포팅하는 방향을 좀 알려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셀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N생들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 작은 슬픔 정도는 이겨내시고 여러분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